지난 1월 기준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가 일제히 내렸습니다. 이와 연동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저 연 2.61%까지 떨어집니다. 코픽스는 정기예금과 적금, 주택부금 등 국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의 기준입니다. 신한, KB국민,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은 신잔액 기준 코픽스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를 일제히 전달보다 0.02%포인트 낮추며 6개월 연속 내렸습니다.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금리도 0.06%포인트씩 내려 2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.